반드시 말이야. 반드시,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. 필요? 이런 비슷한 얘기겠어요. 대인자는 큰 인물은 말이야. 반드시 적자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. 큰 인물이 되려면은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도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지심을 말하는 거예요. 야, 그걸 풀어주시네. 인간이라는 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남을 웃길 수가 없어. 참고로 저 별명이 저 도라입니다. 홀로도 불린다고. 그래. 자, 지은 씨도 한번 볼까요? 예. 반전. 반전은 뭐야?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뭐 드라마, 영화 그런 것들도 결말이 반전인 걸 좋아하고요. 제 삶도 반전인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누가 맞출 수 있는 결과보다는 정말 그걸 뒤엎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서 반전 송지은이라고 한번. 반전? 예, 예. 네. 이것도 받아주셔. 어떻게? 모든 게 예. 반자라는 게 이렇게 항상 되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.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. 가다가 항상 되돌아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것은 예. 그 항상 그 생애의 어떠한 극점에 가더라도 예. 거기서 더 가지를 않고 되돌아올 줄 안다. 되돌아올 줄 안다. 삼국 사기에 보면 막고해라는 장군이 치러 가는데 너무 가니까 네. 노자의 지족불태란 말이 있는데 군을 그만 철병시키십시오 하는 얘기가 삼국 사기에 나와요. 네. 그 백제의 장군, 백제의 장군의 말로 예, 예. 이해하고 싶다. 아유, 알겠습니다.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네요. 한선아 씨도 한번. 근데 저는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너무 궁금하고요. 네. 제가 생각하는 뜻이 또 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뜻이 또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전 쉽게 풀었어요. 우유피. 야, 이건 진짜 못 받겠네요.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시지만. 일단 속뜻은 그러니까 제가 우유빛이라고 쓴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피부가 너무 좋아요. 하얀 피부가. 그래서 우유빛이라 쓰긴 썼는데 거기 이제 진지한 뜻은 그러니까 우유빛이 하얗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하얀 도화지 위에 어느 색을 입혀도 저는 다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저 그런 저의 스타일대로 잘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. 백지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싶고 그렇다는 의미로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하얗다는 말을 안 쓰고 우유빛이라는 말에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는 감동을 받으셨습니까? 감동을 받은 거는 뭐냐면 우유빛인데요? 이 옷이 하얗지 않습니다. 이게 하얀 예를 들면 그 하얀 거하고 다릅니다. 내가 입은 이 한복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. 이게 옛날에 이 수직 무명이라고. 네. 수직. 한 40년 전에 이미 끊어졌어요. 아, 이 옷이 그럼 40년 된 옷입니까? 네, 없어요. 이 천이 이제는 이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빛깔이 이게 하얀색이 아니에요. 뭔가 그 우리 민족의 백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 백이라고 하는 게 그 오묘한 색깔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오묘한 섬세한 감각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유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가. 야, 선생님 40년대도 옷까지 거론하시면서 그걸 맞춰주셨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저 이혜영 감독 한번 볼까요?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. 네네. 감자. 오. 감자 이혜영. 감이 있다는 거죠. 어? 예. 감이 있다? 예, 감자가 생기기도 했고 감도 있다는 거 그냥 어떤가요? 그냥 감자같이 생겨서 감자라고 이건 어떻게 부끄럽네요. 어떻습니까? 이 감자라는 혼은요. 아, 감자라는 것은 선생님 다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. 아니, 내가 이 감자라는 거는 네. 우선 인류를 살린 식품이죠. 감자가요? 그러니까, 감자가 살렸어요? 저희를요? 감자가 나오면서 감자를 이렇게. 왜냐면 감자는 뭐 심어놓으면 그냥
땅 속에서 우르르 생기니까 번식력도 대단하고 땅 속에서 저기 하니까 예, 예. 그 조건이 까다롭질 않잖아요. 아. 그러니까 구황식품으로.